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다는 뜻을 기억하기 좋게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998834라고 하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는 게 제일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99살까지 살더라도 벽에 똥 칠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누워서 산다면 그건 산송장과 다름없기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정신 맑고 제 몸 가눌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기 직전까지 제대로 팔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대 의료원 예방의학팀이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노쇠예방 7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9개 대학의 의료, 운동,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최종 생활 수칙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원래 모든 것의 원칙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토대로 못하기에 오늘 이 원칙을 한 번 더 되새기며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몸이 노쇠해지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크고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같은 또래 사람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지고 치매 발생률은 2배, 요양시설에 입소할 위험은 6배, 위암이나 심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사망률이 3, 4배는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쇠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증상으로는 평소에 쉽게 지치고 기력이 없거나 물건을 쥐는 힘이 약해지거나 행동이 힘들고 느려져 바깥 활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들은 나이 듦과 노쇠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해지는 것은 예방이 가능하고 특히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죠. 그 예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인 7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건강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우울증상이나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노쇠 발생 위험률을 10% 줄여줍니다. 반면 우울증상이 많아지면 노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상이 심각하면 노쇠 발생 위험이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하죠. 노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은 꼭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강한 치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보존된 치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노쇠 발생 위험이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3번 칫솔질을 해서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틀니를 착용한 경우에는 매일 세척 관리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구강검진과 치석 제거를 받아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주염 박테리아가 치매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잇몸관리와 정신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잇몸관리는 단순히 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소 생선, 과일, 채소, 유제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류, 과일류, 채소류, 저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것은 노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식습관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어려워 밥과 김치 또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편식은 노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의식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의 그 권장량 이상의 섭취는 노쇠 발생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반면 비타민을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면 노쇠 발생 위험이 8배나 증가하죠. 그리고 저체중인 경우에는 노쇠 발생 위험이 17배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의사들은 권합니다. 즉, 몸이 깡말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고도비만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음식의 섭취를 통한 통통함이 건강에 좋다는 거죠. 네 번째 수칙은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더라도 지금 금연을 시작하셔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흡연이 젊었을 때보다 몸에 더 좋지 않은 만큼 노년기의 금연도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흡연은 사실 노쇠뿐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들을 유발하는 제1의 원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받고 복용하는 약물 중 중복되거나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관절염 등은 노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정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진단받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건강 문제로 시력과 청력 저하가 있습니다. 시청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에게 가서 시력 교정을 하고 보청기가 필요하면 보청기도 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칙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해야 하죠.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가 약해지는 경우에 노쇠 발생 위험이 39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노쇠 원인 중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가능한 자주 외출하고 친구와 자주 왕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주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어렵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계시다면 건강관리를 배우자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우울 증상이 있다면 그 우울 증상이 본인의 우울 증상을 높인다고 하죠. 배우자의 노쇠는 본인의 노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노년기의 노쇠 예방은 자신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칙은 성실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근력, 유산소, 유연성, 균형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나이가 들었더라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뿐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 동작과 유사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죠.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기능 저하를 줄이고 평균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운동을 함께 하면 노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으로의 갈림길은 누가 더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되죠. 이 일곱 가지 수칙을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붙여놓고 스케줄도 한번 짜보면 좋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 많아도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